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립니다.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하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고민하는 분의 사연인데요. 죄성을 가진 자기 자아와 마주하기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그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인간관계도 많이 부족하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매일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셔서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웬만한 건 혼자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신앙도 혼자 지키는 편이 되었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 신앙이 뜨거울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만 온전하지 못한 제 모습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괴로워하며 기쁘기보다는 우울해지는 게 많아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죄인인 저 스스로와 마주하기가 힘드네요. 목사님, 이분께서는 참 많은 고민을 나눠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두 가지로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좀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으셨던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웠던 신앙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죄악된 자기와 마주하기가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만나면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혼자 있게 되겠는데요. 전도서 4장에 보면 혼자 있고 친구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졌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있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지라도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남아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만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또 닫아버리고 해서 나 혼자 있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고 영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시작해 나갈 때 우리 주변이 점점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자꾸만 숨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교제의 폭을 조금씩 넓혀간다면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런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죄악된 자신의 모습과 대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신앙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피를 흘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회피하고 숨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기가 싫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지내버린다든지
교회 밖에서 그냥 아무도 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확실하게 해결받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권하고 싶어요. 아, 그런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서로 부족한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관계들이 좀 회복되고 또 그 관계들 회복된 가운데서 믿음의 공동체도 잃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조금은 그 마음 믿을 만하신 분들 좀 찾아가서 마음도 나누시고 용서하며 또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런가란 질문에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 열려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아,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아, 그런가는 페이스북 페이지 교회를 떠났다와 함께합니다. 아, 그런가?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젠 모든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